화면 왼쪽의 스틱을 앞으로 밀면 전진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상황이 안 좋아요. 화면 오른쪽의 스틱을 돌리면 시야를 회전시킬 수 있어요. 이 구역은 조용하네요. 빠르게 이동하죠. 여기까지 밀려왔군요. 제거해야 합니다. 중앙의 조준점이 적에게 향하도록 시야를 조정한 후 발사 버튼을 터치하세요. 좌측 상단의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. 자동 사격 상태에서 적을 조준하면 자동으로 공격해요. 세로로 나갑니다. 신속하게 엄폐물을 확보하죠. 전방에 좀비 출현! 좀비들입니다. 어서 공격하세요. 하단의 리로드 버튼으로 탄창을 교체할 수 이쪽입니다. 길이 막혔으니 돌아서 가야 할 것 같아요. 경계에 신경 쓰세요. 화면 왼쪽의 스틱을 앞으로 밀면 이동한다. 잠입했던 코드 제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. 노바의 시종 바이러스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해 주겠다는군요. 반드시 그 정보를 가져와야 해요. 코드 제이는 H구역에 있습니다. 한때 노바에 저항하던 시민들의 거점이었던 것이죠. 하지만 결국 이곳도 노바의 매크로 바이러스의 금은 좀비가 된 사람들이 공격해 올 겁니다. 한때 함께 싸웠던 동료들이. 하지만 싸워야 해요. 코드 제이와 만나서 신종 바이러스 데이터를 받아오세요.
주머리들은 완료하셨네요. 축하드립니다. 미션을 완료하면 다음 미션을 진행할 수 Start. 감염자 생체 반응이